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치료비 지원 환자 강병로 씨와 장원일 씨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어제 생명나눔 실천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에서 이사장 일면스님은 간경화를 앓고 있는 강병로 씨와 골육종암을 앓고 있는 장원일 씨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강병로 씨는 B형 간염 보균자로 10년 이상 약물을 복용해오다 최근 간 질환이 악화돼 현재는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육종암 판정을 받아 무릎 아래를 모두 절단한 19살 장원일 씨는 오랜 투병과 항암 치료로 음식을 먹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인이 되면 국가 지원도 끊겨 정상적인 재활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과 함께 두 청년이 여러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치료비로 꼭 완쾌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